근데 의지로 전하는 거야, 알겠어? 저는 지금 경북 포항시 해병대 수색교육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밤 11시 30분인데요. 잠시 후 자정이 되면 해병대 수색교육 극기주가 진행됩니다. 이 극기주의 교육생들은 잠을 한두 시간밖에 자지 않고 고강도 훈련을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긴장감이 흐르는 훈련인데요. 하지만 항상 실전을 준비해야 하는 해병대 수색대원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에는 해병대 수색교육 극기주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간다든가 할 때 서로 모두 막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어떤 회의 하신 거예요? 훈련을 하기 전에 각 교관별로 임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안전통제를 해야 되는지 그런 회의입니다. 그리고 잠을 거의 안 자고 이렇게 훈련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위험하진 네. 않나요? 우리 수색부대가 하는 임무가 적지종심작전입니다. 적지종심작전은 적 지역에 침투를 해서 최소 2박 3일에서 4박 5일간 이제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상황입니다. 운동화 신고 계속 일단 다 나올 때까지는 계속 쌓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공시를 기점으로 사이렌을 울릴 겁니다. 기상을 시키면 이제 명장이 들어서 가장 먼저 중요한 인원 파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이렌이 울리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교관님들도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겠어요. 시작되기 전에. 네, 아무래도 이제 극기주가 시작되는 만큼 저희도 어느 정도 긴장을 좀 하고 있고 또 다치지 않도록 저희가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5, 4, 3, 2, 1. 엎드려. 엎드려. 정신 안 차리나? 엎드려! 정신 안 차려. 둘. 여러분들 지금 극기주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목소리, 동작 하나도 마음에 안 든다 알겠어? 전투복 환복하고 다시 나온다 알겠어? 시간 1분이면 충분하겠지? 60, 59, 58. 빨리 가라 이놈아! 6차. 극기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들 의지로 누르는 거야, 알겠어? 어떤 각오로 하고 있어요? 죽기 직전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이다! 다 같이 왔으니까 열심히 해서 수련하자! 힘든 훈련이고 알고 왔습니다! 저는 수색대에서 뼈를 묵힌다! 지금 교육생들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항상 전시 상황이나 이렇게 출전 대비해서 검열을 실시합니다. 어떤 각오로 훈련을 하고 있어요? 짧은 군대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뒤로 볼 때 난 열심히 살았다. 이제 열심히 해왔다. 그걸 과거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간부 부르고 시작하자, 알겠나? 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적에게 삼이 없는 수색 대책감! 우리가 배육사다! 둘, 셋, 넷! 무적의 배육사다! 네, 세력! 신고합니다. 1번 교육생 등 82명은 2022년 11월 21일부터 동년 동월 25일까지 수색교육 106차 극기주 훈련을 명받았습니다. 필승! 필승! 여러분들은 앞으로 4박 5일간 상상 이상의 훈련과 차가운 겨울바다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안전과 유사 귀환을 빈다. 상!
보이는 탑이 복창해라 5인 해병탑. 5인 해병탑. 선대 해병들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고 무사히 그 기주를 끝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알겠습니까? 아! 모든 마음으로 헌화를 주세요. 저희 수색인 선배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헌화를 했고 이번 그 기주 기간 동안 선배님들의 희생정신을 본받아서 열심히 훈련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훈련을 할 거네요? 도보 해안에서는 수색팀의 경우 해상 및 수중 침투 이후에 해안 장애물 지대를 극복하는 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출발! 자세 더 낮춰! 출발! 응용포복 준비! 지금 보니까 포복도 굉장히 여러 종류로 다양하게 하던데 왜 그런가요? 해안 장애물 지대에 봉착했을 때 본인이 어떤 포복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포복을 경험하고 훈련하게 했습니다. 자, 1열은 2열 들쳐 업고 조교 있는 지점까지 이동한다. 알겠어? 최대한 우리의 자세를 낮춰서 안전지대까지 올라가는 거야. 알겠어? 실시! 허리띠 잡아, 허리띠! 화이팅! 들어, 하나, 둘. 다 왔어. 1m만 더. 하나, 둘. 끊어! 이 훈련을 왜 하는 거예요? 해안에서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을 느껴보고 경험해보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냉수온 극복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겨울바다에 들어가서 체온을 상실했을 때 그런 경험을 해보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저기 지금 들어가신 분은 누구예요? 현재 조교는 다이빙 시계를 이용해서 정확한 수온을 측정해서 원활한 환경에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몸을 적셔라. 실시! 총은 뒤로 치치! 1번! 한마디 합니다! 저체온증이 발생을 합니다. 저체온증이 발생하게 되면 인원들이 계속 졸리고 몸에 있는 기능들이 재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신을 잃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을 걸고 눈을 확인하면서 졸지 않도록. 야, 포기자입니다, 포기자. 나올 것 같은데. 일어서 앞으로 가.
누워. 누워. 앉아. 앉아. 고니가님 코래.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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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들어. 눈 떠. 다리 펴. 체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환경 속에서 있다 보니까 잠깐 그냥 실신한 것 같은데 훈련을 계속 받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주의 깊게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훈련 남아있는데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포기는 절대 없습니다. 앞으로 각오 한마디 해주실래요? 기준은 성공과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절대 없는 각오로 남은 기간까지 임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교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세 번이나 입교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입교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미입교 처리가 돼서 못 들어갔고 두 번째는 수영평가에서 떨어져서 퇴교 처리됐지만 세 번째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대에서 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있어 수색교육은 제 한계를 뛰어넘는 교육이며 그에 대한 증명이기 때문에 이번 교육 꼭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포목으로 신속하게 길다리를 통과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연결 전이 뒤에 직결한다. 알겠어.